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2월 첫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28일 연수구청장과 인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제2의료원 및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가 추진하는 공공의대는 수익성을 고려하는 민간의료와는 달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감염병 등을 전문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며 시민의 보건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과 범시민 서명운동 및 홍보, 인천 제2의료원 설립과 부지 인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기타 양기관의 교육협력 등에 더 큰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은 협약식을 마친 후 연수구 스퀘어원 광장에서 진행 중인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캠페인에 참석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대외 활동을 벌였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인천 제2의료원을 남부권에 유치하고 그 인근에 인천대 공공의대를 설립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대! 화이팅! 연수구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사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도시 디자인 사전 컨설팅을 운영합니다.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과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적극적 협력 체계를 통해 문화적 공공성, 신미성을 향상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기반 시설, 각종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경관위원회 관련 절차 이행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며 디자인 관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 수요조사도 실시합니다. 구 관계자는 디자인 전문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 대한 적극 지원과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쾌적하고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가 청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참여기구이자 청년 간 소통 플랫폼인 연수구 청년 네트워크 2기를 공개 모집합니다. 제2기 연청넷위원회 선정되면 올해 12월까지 청년 의견 수렴, 청년 정책 모니터링, 월 1회 이상의 분과별 정책 제안 활동, 청년 아카데미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30명으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연수구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 연수구 소재 청년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1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가 신청 대상이며 업체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4월 8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혹은 방문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별지원금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전옥스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주에 위임받은 세입자가 대상이며 일반 대상은 노후 보일러를 전옥스 보일러로 설치 교체 시 10만 원, 저소득층은 전옥스 보일러를 설치 교체 시에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과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격리 체제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는데요. 개인의 양심과 배려가 몹시 중요해졌습니다. 규제는 달라졌어도 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